이제는 해석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어. 어쩐다고?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는 것을 도치라고 한다. 뭐라고요? 도치.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따라 유도부사. 앞에가 부정이 나왔을 때 부정부사 아니면 장소부사 이걸 배울 거야. 자, 유도부사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장소부사가 있으면 주어동사가 어쩐다고요? 바뀐다. 알겠지? 보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본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There are, there is. 자,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하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렇게 하죠.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지? 자, 그럼 뭐냐면 앞에 문장에 이렇게 there가 있으면 여기다가 유도 부사야. 이 문장은 뭐라고요? 유도 부사.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도 부사. 이렇게 there 이게 뭐라고? 유도 부사. 이게 나오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야. 자, 그럼 문장이 여기서 딱 끝난다. 여기서 끝나. 해석을 할 때 항상 주어 동사야. 알겠어요? 자, 네 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are야. 그 다음에 선생님 왜 여기서 끊었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는 항상 한 덩어리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내 가족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내 가족에 네 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 안에 네 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동사 보면 되죠.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띄어내놓으세요. 알겠죠? 제 얘기 몇 형식? 주어 동사 몇 형식? 일형식. 너 선생님 막 심장 졸이려고 천천히 대답하는 거지. 자, 일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there가 있어요. there. 여기다 유도 부사라고 또 써놓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쓰고 가. 그럼 R가 동사야. 그지? R가 동사야. 뒤에가 뭐가 있어? Father, mother, sister, and me가 있습니다. 그지? 우리가 뭐지? 강남 스타일 앞에 뭐 있었어? Mother, father, gentleman이야. 이런 거야. Mother, father, gentleman이 있습니다. 알겠죠? 누가 있어? 자, father, mother, sister, and me.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이해 됐죠? 동석이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오케이. 두 번째. 아, 여기 보세요. 동석이 여기 보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고에 여기 칠판 보고. 노엘. 해서 그거 빼놓고 한번 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잖아. 짧은 문장도 그죠? 짧은 문장도 해석이 안 돼. 근데 계속 어떻게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옆을 보고 있어서 내가 시키는 거야. 주의다, 주의. 알겠죠? 주의.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방송에 있다 대놓고 말하는데 공부를 안 하거나 과제가 계속 떨어지거나 그럼 내가 커트합니다. 알겠죠? 부모님과 같이 보세요. 앞으로 이지영의 물을 바꾼다는 거야. 내가 이런 분위기 자체는 안 돼. 능동적이지 않으면 내 손 못 따라가. 알겠지? 소리를 질러.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나하고 배우고 싶니? 배우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니까? 재훈이 배울 거지? 네, 잘 봐. Nowhere 그랬어요. 뭐라고요? Nowhere. 자, where는 장소야. 장소인데 no가 있으니까 어떤 곳에서도 그죠? 어떤 곳에서도 써놓으세요. 어떤 곳에서도 동서가 해석해봐. 어떤 곳에서도
나 같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겠지? 잘했어. 한 단어를 몰라서 못한 거네. 알겠지? 자, nowhere가 나왔으니까, 자, 따라해. 부사. 부사인데 무슨 부사야?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장소야. 뭐라고요? 장소. 거기다 장소 부사 써놓으세요. 장소 부사. 노웨어까지 장소 부사야. 장소 부사. 됐어요? 장소 부사. 그럼 여기 봐라. In the world.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동석이한테 물은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고 품사가? 형용사 아니면 부사. 뭐라고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근데 봐.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부사야. 왜? 봐봐. 선생님이 방금 이걸 뭐라고 했어? 장소 부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장소 부사.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네가 아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 꾸몄지. 부사를 꾸밀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어요? 우리가 부사는 선생님 앞으로 AD라고 쓸 거야. AD. 알겠지? 형용사는 어드젝티브여서 A로 쓸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야. 이것도 부사, 이것도 부사야. 제이가 그럼 주어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어디 있어? 여기까지 주어 있어, 없어? 없지? 앞에는 뭐밖에 없어? 주어는 항상 뭐여야 된다겠어? 재훈아. 그렇지. 명사해야지.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주어는 뭐 해야 된다고? 명사해야 돼. 재훈아 맞지? 근데 앞에는 뭐밖에 없어? 뭐가 명사가 있어? 임마. 부사, 부사. 부사밖에 없잖아. 너 눈에는 부사가, 명사가 보여? 어디 있어? 재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뭐가 된다고? 부사. 얘는 이제 부사가 돼버린 거야. 부사가. 한 덩어리가 부사가. 재훈아 이해됐냐? 됐어? 자, 앞에는 뭐밖에 없다고, 재훈아? 부사밖에 없지? 그럼 주어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명사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아까 로우킥 했다 봐봐. 앞에가 장소부사가 있으면, 첫 번째는 유도부사가 있거나, 이렇게 장소부사가 있으면 주어동사가 어찐다고? 바뀐다겠어. 알겠지? 그럼 이게 주어야, 이게. 장소가 앞에 나와버려서 이게 주어야. 주어고 이게 동사야. 여기가 은는 이거야. 사람은? 사람이 있다야. 근데 이거 어떤 곳에서도 누가 있으니까 있다 없다? 없다.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도 사람은 없다야. 알겠지? 그럼 like는 품사가 전치사야.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왔어. 그래서 나 같은 그랬지. 동서이가 뭐라고 해석했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 나 같은 사람.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를 꾸몄다. 재훈아 그지? 명사를 꾸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명사 꾸미면 뭐라고 해? 아니지. 자, 그래서 해석이 니네가 잘 안 되잖아. 봐봐. 자, 우리가 명사가 하는 역할은 따라해. 주어, 목적어, 자, 보어. 자리에 있으면 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명사. 수식과 보호 자리에 있으면 이걸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고 부사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나 자 부사를 수식해주면 부사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명사를 수식했단다. 명사를 수식하면 뭐라고? 그래. 그럼 이건 뭐야? 형용사야.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돼.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잡고 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해지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알겠지? 자, 다시 하자. 여기 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고? 부사. 근데 이 녀석은 여기 부사를 꾸몄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 요 녀석은 명사를 꾸몄으니까 뭐가 된 거야? 형용사. 어떤 녀석이든 똑같은 거야.
어떤 녀석이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명사. 알겠지? 보호 자리에 있으면 뭐야? 명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써놓고 하자, 써놓고. 이해 됐어, 안 됐어? 제 얘기 됐어요? 크게 대답해, 임마. 그래서 주어 동사야. 그럼 몇 형식이냐, 여러분? 일형식. 몇 형식? 일형식. 이해 됐죠? 일형식. 천천히 해, 모르면. 써, 빨리. 내가 여러분 꼭 가르치고 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최고로 만들면 나도 최고 선생이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여기 보세요. 공부를 내가 사라져준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동영상 보기 편해.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덤벼야 돼. 선생님 막 하고 막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이거 저번에도 적어줬잖아. 뭐 진짜요? 내가 그 품사, 팔품사 적어주고 일형식부터 오형식 적어줬잖아. 네. 그래, 그거야. 이거 볼까요? 자, 봐.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봐. 우리가 문법을 배우잖아. 그지? 문법 책에서 배운 게 여기 다 나와. 그래서 법칙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재훈아?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봐봐. 명사하니까 주어 아까 쓴다 했지. 그래, 이런 명사는 어떻게 더가 붙었어. 그죠? 더는 가산 명사도 붙을 수 있고, 뭐, 불가산 명사에도 붙을 수 있지. 이건 뭐야? 사람이라는 것은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통 명사야. 주어 자리 나왔지? 그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와. 목적어 자리는 뭐 나와? 명사 아니면 대명사 나오죠? 대명사 나오는 거야.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이 법칙을 책으로 써놓은 게 문법이고, 문법을 배웠으면 책만 이용하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장에서 봐야지. 문장을 왜? 따라해. 문법은 해석하려고 배운다. 문법은 해석하려고 배우는 거야. 해석. 해석을 잘하면 글이 잘 읽혀지면 이제 저자와 나의 대화가 되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니? 이걸 모르면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볼 때는 그냥 막 외우는 거야. 그냥 맨날 외우라는 거야.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싫어하고 선생님하고 싸운 거 아니냐. 알겠지? 잘 봐. 귀여운 놈들아. 자. 자, 또 봐. 따라해. Next to. 이 문장은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 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니까. 자. Bookshelf, 알아 몰라? 선반이야, 뭐라고요? 북이 놓여있는 선반이니까 뭐야? 책 선반이다, 뭐라고요? 책 선반. 이런 뜻이고. 자, next to라는 거 보시죠. next to. 뭐뭐 옆에, 이런 뜻이다. 뭐뭐 옆에. 재훈이 안 쓴다잉? 선생님한테 개겨 보고 따는 거죠? 좋아. 중학생 때는 개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가출도 해, 알았지? 태훈아, 가출도 해, 알았지? 가출도 좀 하고 개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남자가. 이제 지훈이 너무 안 돼, 알겠지? 이뻐서, 알겠냐? 자, 남학생은 좀 가출도 하고 그래야지. 담배도 하나 줄까? 자, 여기 봐. 얘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막 절간이죠, 절간. 핑계만 하나 갖다 주면 어떻게 땡 하면 어떻게 절이죠, 절. 자, next to는 품사가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다. 뭐라고요? 제익씨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오죠? 명사 나오죠. 뭐라고요? 명사. 오케이. 자, 허공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이라고 여러분?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래, 크게 대답해. 부사. 여자도 아니고 이 새끼. 자, 형용사 아니면 뭐라고? 부사. 동석이 이제 잘한다. 부사. 아! 그지? 부사. 아! 그지? 부사. 그러면은 동사 앞에 지금 부사. 자, 이거 봐. 동사 앞에 명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주어가 없다는 거야.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도치라는 거야. 근데 무슨 도치야? 자, 무슨 도치 같아요?
아까 우리가 도치 배웠어. 지금 유도 부사하고 뭐가 배웠어? 장소 배웠어. 재훈아, 이건 뭐 도치 같아? 뭐 같아, 앞에? 무슨 부사 같아? 책 선반 옆에, 그러니까 장소지. 뭐라고요? 장소. 선반 옆에, 여기 봐봐. 컴퓨터 옆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장소 부사. 됐어요? 여러분, 장소 부사가 나왔다고 하면 주어 동사가 어쩐다고? 바뀐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동사고, 자, 이게 주어야. 그럼 fireplace는 무슨 뜻이야? 난로지. 뭐라고요?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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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문장은 뭐야? 선반 옆에 난로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 스킬을 잘 배워서 알겠죠? 그러면, 저 fireplace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이게 뭐야? was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된다. 단어도 암기해서 두고, next to라는 전치사구도 배웠네요. 자, 두 가지 배웠어, 지금. 우리가 주어 동사를 찾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유도 부사. 장소 부사. 알겠지? 장소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장소 부사가 쓸 수 있다 했어. 그치? 그리고 또, nowhere. 아까 뭐가 나왔어? 장소 부사가 나왔죠? nowhere. 장소 부사도 되고, 부정어도 돼. 여기 봐. 여기는, nowhere는 두 가지 다 된다. nowhere. 세상에 있는 어떤 곳에서도 했는데 이게 뭐야? 부정어가 될 수도 있죠. 따라해. 부정어. 이건 이렇게 봐도 돼요. 부정어 부사로 봐도 돼요. 부정어 부사로 봐도 된다. 써놓으세요. 부정어 부사. 부정어 부사.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유도부사, 부정어부사, 그다음에 장소부사. 장소부사가 나오면 어쩐다? 주어동사를 바꾼다. 이해되셨죠?